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크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고, 딥러닝은 어떤 인간의 뇌를 유사하게 본단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알고리즘의 집합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참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으니까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알수 없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트레인드하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아웃풋 데이터가 나와서 그 어떤 우리가 예측한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 결과 값을 확률이 높게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모델은 이 y값, 우리 이제 이 y값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 y값이 이렇게 30인 경우에 y는 x, x라고 하는 것은 인풋 데이터죠. 이렇게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 그래서 x 플러스 10인 경우에 이 y는 뭐냐, 이런 내용이죠. 그럼 y는 30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y는 30이고, 여기가 30이죠. 여기가 30이고, 요 박스 안은 10이 있죠. 그러면 이 x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x는 20이죠. 요 20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X 데이터, 들어온 데이터가 20이고, 플러스 10을 더해서 Y 값 30을 예측하는, 이런 거로 볼수 있고, 우리는 요 10이 W죠. 웨이트. 요 적당한 가중치를 찾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X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X 데이터가 두 개가 있고, 그게 더해져서 Y를 예측하는 거죠. Y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y가 2, 4, 6, 8이고, 들어온 값들은 0, 1, 2, 3, 2, 3, 4, 5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요걸 예를 들어 봅시다. 그 x1이 0이죠. 0 플러스 x2는 2죠. 그럼 얘는 2겠죠. 요거인 거죠, 2. 예, 우리 이제 요 2를 예측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 값은 이렇게 0, 2가 들어오는 거고, 0, 2. 요 0, 2가 이거죠. x1, x2.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y 값을 예측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요게 이제 해시라 그러는데, 요걸 이제 예측값이라고 합니다. 그냥 y를 쓰게 되면 이건 이제 결과값이고요. 요거 이제 결과값 이전에 예측을 하는 예측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예측하는 거를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분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분류가 연속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범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가격, 길이, 압력,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키도 있겠죠, 키. 키 같은 경우는 170과 180 사이에 뭐 171도 있을 테고 뭐 1.5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수가 연속적으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라는 것은 분류죠.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고양이와 개의 분류와 같은. 그 다음에, 불량품과 불량품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분류를 할수 있는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는 크게 나눠서 트레이닝, 학습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y값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요 w1, w2 요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럽니다. 파라미터. 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게 있죠. 요걸 이제 엡실론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오차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어떤 오차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이 W1과 W2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런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차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예측값을 찾는 거, 그걸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오차가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그래서 최소화되어 있는 W1과 W2를 찾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찾아야 될 W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W, 아까 말씀드렸던 가중치, 예, 웨이트죠. 웨이트.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웨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X1, X2. 그리고 요런 웨이트를 더하죠. 더하고 난 다음에 요 더한 거에다가 제곱을 하죠. 요 제곱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학을 계산할 때는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데, 요 제곱을 붙인 이유는 음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붙입니다.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요 yi는 실제 값입니다. 실제. 요거는 이제 실제 값이죠. 실제 값이고,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예측을 해서 실제 값과의 어떤 최대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요거 이제 시그마를 나타냅니다. 시그마는 더하기죠, 더하기. 요렇게도 표시합니다. 시그마를 기호로 같은 의미입니다. 요거나 요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i는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죠. i는 1, n.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요렇게 실제값 빼기 예측값 외 제곱을 한 것을 더하는 거죠. i부터 1부터 n까지 더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 이제 min이라는 것은 그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런 W나 W1이나 W2 이런 값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값이 이제 딥러닝의 결과값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정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이제 y 그러니까 그 w가 차자의 w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다중 그래서 선형 나열해 놨다. 옆으로 쭉 나열해 놨다 해서 선형. 그래서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2가 이제 자연 상수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죠. 예,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분자에다 1을 해 놓은 게 요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 뒷부분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요 지금 로지스틱 회귀 모델 여기죠. 예, 로지스틱 회귀 모델 이거하고 지금 이거 로지스틱 회귀 모델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죠. 반복된 거죠. 그리고 여기 W0, W1, W2. 그게 이제 앞부분에 있고요. 또 이렇게 더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제 더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대값을 주고 그 다음에 1을 플러스 해서 다시 또 이제 1로 나는 뭐 이런 형태가 뉴럴 네트워크 모델. 좀 복잡하죠? 이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모델을 추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알고리즘이 있죠. 모델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least square estim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면 이게 아주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퀘어는 정사각형이죠.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추정한다는 거고 알고리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추정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랫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가 정사각형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려가면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는 컨주게이션 그라디언트 알고리즘 이제 사용됩니다. 컨주게이션은 어떤 결합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어떤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컨벡스한 어떤 그 밥그릇 모양의 이제 그래프를 뜻합니다. 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백프로게이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할 예정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케이션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인풋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든 레이어죠. 이게 이제 간단한 어떤 CNN 모델이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데, 다시 뒤에서부터 다시 학습을 진행하는 요거를 두고 백프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선형 회귀 모델은 린스케이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고, 노시스케이 회귀 모델은 이제 컨주게이션 그래디언트 알고리즘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는 백프로케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실제 데이터와 최대한 대로 같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참조 사이트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1D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2D 벡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3D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3D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D 벡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쌓아두는 거를 4D, 계속 옆으로 위로 쌓는 거를 4D, 그리고 계속 겹겹이 쌓는 거를 6D, 뭐그 이상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의 개념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벡터는 어떤 이런 크기와 방향, 이런 크기와 이런 방향을 갖는 거를 이제 벡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크기만 갖는 거는 스칼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매트릭은 이제 행렬을 뜻하는 거고요. 텐서는 3D를 뜻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행렬을 뜻하는 거죠. 여기 가로하고 세로, 네, 이런 행렬. 그리고 이제 텐서는 입체죠, 3D.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3D 텐서를 뜻합니다. 여기에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벡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학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리포스먼트 러닝, 아니 레인포스 러닝 이런 식으로 나는데, 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라벨이 있는 거죠. 정답을 주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라벨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을 안 주고 예측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강화 학습이죠. 강화 학습.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그 학습을 했을 때 좋은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줘서, 그래서 점점점 좋은 결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계 학습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자세한